20만 6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는 2011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영화, CF, MB 등 모든 영상 전반의 시각 특수효과, VFX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주로 국내 및 중국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시장을 목표로 하여 VFX 제작물을 납품하고 있음. 국내 1위. 2018년 영화 제작사 덱스터 픽처스를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영화 제작 전반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됨. 2021년 9월 광고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크레마의 지분 67%를 인수함. 기업 개요 대시 BFX, 비주얼 어펙츠, 시각효과, 전문기업으로 2012년 1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됨. 대시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영화 제작사로 BFX는 영화 이외에도 드라마와 게임 및 기타 가상현실 분야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함. 대시 중국 완다 테마파크의 체험형 대형 어트랙션 콘텐츠를 공급한 데 이어 KT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비아어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형 비아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비아어 콘텐츠 시장에 진출. 재무 대시 주력 사업인 BFX 부문의 역성장에도 투자 제작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광고업을 영위하는 덱스터 크레마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코비드-19의 엔데믹 전환으로 영화 제작사의 투자가 확대되며 BFX 수주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FX 사업 영역 확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덱스터의 시가총액은 3,4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덱스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89위입니다. 덱스터의 상장 주식수는 2,541만 336주입니다. 덱스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덱스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96.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72배, 20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4억 원, 2억 원, 마이너스 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7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 마이너스 4억 원입니다. 덱스터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99%이고 유보율은 381.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95-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41이며 전일 대비해서 5.27-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덱스터의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150원보다 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7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덱스터의 종가는 13,550원이며 주가가 덱스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덱스터의 종가는 13,550원이며 주가가 덱스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덱스터는 거래량 88만 1,220문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68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85,98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3,79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3,000주, 한국증권에서 73,689주, NH투자증권에서 71,41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4,82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9,197주, NH투자증권에서 95,88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3,600주, 한국증권에서 72,0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만 4,300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023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덱스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